요즘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를 반영하듯이 일자리 박람회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 통계를 말씀해 주세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취업 준비생에게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답변을 분석하고 적합한 업체를 소개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부족한 점이 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구인 업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지원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심층적인 어떤 특성과 역량, 이걸 잘 분석해주고 이것을 그 기업과 매치함으로써 자기에게 가장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박람회에는 취업 준비생 등 6천 명이 몰렸습니다. 부스마다 상담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청년들의 눈빛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취업에 도움도 받고 이제 면접을 봐서 만약에 채용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기업 170 곳이 참여해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